네. 자, 90회 전산 실무이익 이론 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앞 강의, 이론 문제 1번에서 5번까지 문제를 풀어드렸고요. 이제 6번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강의가 많은 관계로 두 개로 나누어서 풀이를 해드리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과 이제 15번까지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자, 6번부터는 원가 회계죠. 자, 우리 원가에게는 쌤이 1급 때 항상 기출문제 풀 때마다 계속 이걸 설명드리면서 거의 뭐 주입식으로 거의 암기를 시켜드렸죠. 그렇죠? 하지만 세무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보여만 드릴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꼭이 내용들을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6번 문제는요, 우리 그 화면을 좀 잠시 보시죠. 자, 이렇게 여기 쌤이 풀어드릴게요. 자, 우리 6번은 다음은 제조원가와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입니다. 2020년도에 매출원가가 얼마냐 묻고 있죠. 자, 우리 이렇게 매출원가가 얼마냐 뭐 이런 문제 나오면은요, 무조건 제공품하고 제품계정쌤이 그리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거는요, 이 매출원가 얘가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초제품하고 단기에 완성된 제품 제조원가, 즉 완성품을 더한 다음에 기말 제품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자료들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기초 제품하고 기말 제품이 필요한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은 있어요. 어디에? 여기에 기초 재고액이라 돼 있고요. 기말 재고액 돼 있죠. 여기에 제품이 기초 제품. 여기에 제품과 기말이 만나는 요 부분이 기말 제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이를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대입을 시키면 돼요. 이렇게 기말 제품. 자, 간단하죠? 그러면 완성품만 있으면 되는데, 이 완성품, 즉 단기 제품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구해서 땡겨와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얘를 알아야 돼요. 그럼 얘를 알려면은 기초 제공품, 단기 제공가, 기말 제공품 세 개를 알아야 되는데, 어차피 기초 제공품과 기말 제공품은 방금 우리가 보았죠. 어디에서? 기초, 기말의 제공품.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대로 또 땡겨오시면 돼요. 그쵸? 기말 제공품도 여기에 땡겨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단기 총 제조원가만 필요한데 얘는 또 여기 있네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1,050만 원만큼을 그대로 또 땡겨오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두개더 하면은 1,100이고 200을 빼면은 여기 있는 완성품 제품은 얼마? 900만 원이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자, 900만 원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이 900은 다시 어디로 간다? 여기로 오겠죠? 게임은 끝났네요. 자, 왜? 기초가 100만 원인데 제품이 900만 원이니까 제품 창고에는 1000만 원치가 들어있었죠. 그럼 이 1000만 원치를 팔아버리면 매출 원가, 팔고 남으면 기말 제품인데 팔고 남은 게 200이 있네요.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가 된다? 800이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800만 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결국 800만 원이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네,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제조 간접 원가, 즉 제조 간접비를 얘기하는 거죠. 각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부문이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 배웠죠. 자, 그럼 이제 배부하는 기준인데, 자, 이 문제는 점수를 주는 거죠. 쉬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그냥 느낌으로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굳이 우리가 이걸 좀 기억을 한다면 수업 시간 때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우셨죠? 보조공비를 인과관계에 의해서 배부하죠. 그러면 인과관계에 의해서 배부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즉이 부문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만 대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하면은 뭘 따지죠? 면적 따지고요. 그렇죠? 전력은요, 전기요금이니까 사용량 따지는 거고요. 수소는 횟수 또는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식당은요, 직원이 많이 많을수록 식사를 많이 제공해야 되고, 또 직원이 적을수록 식사가 작게 들어가겠죠. 종업원수가 중요한 얘기죠. 공장 사무도 종업원수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구매 부분. 자, 구매 부분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원자재나 부자재 같은 것들을 이제 구매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떤 기준을 따질 거냐? 주문을 한다면은, 주문을 하는 그런 횟수가 있겠죠. 또는 수량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원인으로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구매 부분은 주문 횟수나 주문 수량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구매하는 거하고 기계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1번은 건물 나오면서 뭐라고 했죠? 그렇죠. 면적, 노무 관리, 농업이죠. 즉, 인건비. 당연히 종업원 수가 되는 거고요. 종업원 수. 그다음에 검사 부분은요. 당연히 검사는 수량이나 검사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하지만 구매와 기계는 어울리지 않죠. 답은 4번이다. 자, 이제 8번 문제 볼 건데요. 자, 8번 문제. 한국의 재정안전비의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5,000원입니다. 어라? 배부율이 나와 있다. 그렇죠? 그럼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배부율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실제 시간이 1,000시간이고 간접비 배부 차이가 2,000원 과소 배부되었을 때 실제 발생한 간접비는 얼마입니까? 자, 화면을 보고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자 우리 정상호 가계산이죠. 정상호 가계산은 무조건 뭐다? 예정 배부, 실제 배부, 배부 차이. 이거를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걸로 세팅 안 하고 풀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실제 발생한 간접비가 얼마냐 묻고 있죠. 그럼 이 실제 발생한 재정안전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실제 배부액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결국은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물어보려면은 예정 배부하고 배부 차이만 있으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배부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 200만 원 과소 배부라 돼 있죠? 그러면은 배부 차이에다가 과소 200만 원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다? 예정 배부액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예정 배부액이 안 나와 있죠? 자, 안 나와 있지만,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정 배부를 구하는 공식. 자, 다들 뭐죠? 예정 배부율에서 실제 기준으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예정 배부율은 먼저 보니까 첫 번째 줄에 5천 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5천 원이고, 그다음 곱하기 실제 기준은 얼마입니까? 자, 실제 일하는 시간이 기준이죠. 몇 시간? 1,000시간이죠? 그러면 1,000시간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예정 배부율이 5천 원이고, 실제 기준이 1,000시간이라는 얘기는 1시간당 5천 원만큼의 간접비가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 배부율은 얼마가 된다? 500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가 얼마였길래 이 예정 배부 500은 200만 원만큼이 과소했다는 얘기였을까요? 그렇죠. 실제는 7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예정 배부 500이 200만 원만큼을 과소하게 배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옮겨가세요. 실제 배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9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다음 중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두 개를 이제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겠죠. 자, 개별원가계산하고 원가계산의 차이. 자,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들이죠. 자, 개별원가계산은 주로 제품의 크기가 큰 제품을 만들고 주문 소량 생산 방식에 의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의 품질이나 규격이나 성능이 서로 다른 제품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누가 사용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조선업, 그쵸? 건설업, 그 다음에 항공기 제조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이제 조선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 데서는요, 주문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 생산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품의 종류는 두 가지 이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원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제일 중요한 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왜?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요. 주문받은 물건마다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간접적으로 두루두루 들어가는 비용들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이제 주문받은 단가를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직접비는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간접비는 공통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 간접비를 배부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또이 배부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또두 가지로 나누죠. 정확하게 배부할 거냐, 그 다음에 신속하게 배부할 거냐. 그렇죠? 정확하게 배부한다면은 걔는 뭐다? 부문별 원가 계산이었고, 신속하게 배부한다면 걔는 뭐다? 정상 원가 계산이었다. 그런 얘기도 했죠. 자, 근데 이제 종합은요, 제품의 크기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자, 그런 기업들이 사용하는 이제 원가 계산이죠. 자, 요런 이제 대량 생산은, 일단 제품의 품질과 그다음 누가 규격과 성능이 서로 같아야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맞죠? 그래서 품질, 규격, 성능이 서로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제품의 종류는 한 가지만 연속으로 대량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개만 이제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다 보면은요, 뭐 원칙적으로 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이제 원가가 투입되는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정확한 제품의 단가를 구하기 위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문제가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다 했으니까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틀린 게 뭐냐?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 계산표에 의해서 원가를 집계한다. 그렇죠? 작업 원가 계산표라는 말이 나오면 개별 원가 계산이다.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종합 원가는 제조 원가 보고서에 의해서 원가를 집계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작업 원가 계산표는 개별 원가, 제조 원가 보고서는 종합 원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2번은 나중에 보고 3번 한번 볼까요? 개별 원가는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나 종합 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한다. 방금 쌤이 보여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개별은 직접비와 간접비, 종합은 재료비와 가공비.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4번에 개별 원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그쵸?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주문을 받아서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한 제품, 즉, 한 가지의 제품의 종류라고 했죠, 쌤이. 기억나십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겁니다. 그러면 1번과 3번과 4번은 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2번을 봐야 되는데, 그럼 2번이 다 되겠다, 그렇죠?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개별 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은 각 작업별이다. 아니죠. 각 작업별. 이게 다른 말로 개별이죠. 이게 개별 원가 계산이고, 공정별은 종합 원가 계산에 해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었죠. 답은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은 화면을 조금 보도록 하죠. 자, 10번.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 자, 일단 이거부터 하죠. 공정 초기에 쌤이 전량 투입된다. 이말 나오면은 뭐라고 했죠? 착수시라고 했죠? 적어놓으세요. 착수. 근데, 가공비는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자, 균등 투입이란 말 나오면 뭐라고요? 진행. 그쵸? 이렇게 저거 체크하시면 돼요. 글자가 좀 이상합니까? 제가 좀 고쳐드릴게요. 자, 쓰기 어려워요. 그쵸? 진행. 자,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선생님이 완성품 환산량 공식 외워달라고 했죠? 자, 여기 있는 기초용품이 초의 수량이고요. 단계 투입량, 기말 제공품. 자, 기말 제공품은 말, 기말의 수량이 되겠죠. 그러면 뭐가 없어요? 완성품 수량이 없죠. 그렇죠? 완성품 수량이 필요한데. 그럼 완성품 수량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화면을 봐요. 쌤이 여기다가 제공품을 지금 그려놨는데, 자, 이 제공품을 그려가지고 완성품 수량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완성품 수량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면은 기초의 제공품이 여기 얼마 있습니까? 0개라고 되어 있죠, 0개.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0. 그럼 단기의 총 지원가의 수량은 몇 개입니까? 단기 투입이 단기 총 지원가죠. 600개. 600개를 투입했다는 얘기죠. 원가를. 그럼 만들어내면은 제품이고, 덜 만들어지면 기말인데, 기말의 제품 수량이 400개 돼 있죠. 그쵸? 그러면은 600에서 400개를 빼면은 완성품은 몇 개이다? 200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완성품 해가지고요. 몇 개? 200개. 완성품 수량이죠. 200개.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쌤은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칸이 모자란 관계로 좀 지워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 건데, 첫째, 뭐 한다? 원가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원가의 흐름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자, 안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무조건 평균법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법으로 이제 가시면 되고요. 자, 평균법. 두 번째,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적어볼게요. 자, 원가의 흐름은 뭐다? 일단, 평균법. 그쵸? 자, 두 번째 뭐 한다?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투입 시점을 파악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 보니까, 원재료는, 이게 재료비죠?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었답니다. 이게 뭐예요? 착수시가 되는 거죠? 원재료비는 착수. 자, 그다음에 가공비는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뭐예요? 진행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다가 진행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럼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이제 여기 있는 공식을 끌고 오면 되겠죠? 자, 재료비부터 보겠습니다. 평균법의 착수이죠. 그럼 평균법의 착수니까, 자, 평균법과 착수가 만나는 요 공식이 답이 되겠죠. 완수 플러스 날수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가공비. 자, 평균법의 가공비는요. 평균법의 가공비는 자, 진행시죠. 그럼 평균법의 진행시 만나는 지점인 완수 플러스 말환이 답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끝입니다. 자, 대입해 볼게요. 완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완성품 수량 요 200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 쌤이 요 200개를 그래서 구한 처음에 구했던 이유가 이게 없었기 때문에 자료 가지고 구한 겁니다. 완수는 몇 개? 200개. 자, 재료비부터 볼게요. 그럼 이제 말수를 곱한 아, 말수를 다하면 되겠죠. 자, 말수가 누굽니까? 기말의 수량이 말수죠. 몇 개? 400개. 그럼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는 200과 400을 더한 600개. 답 바로 나왔다. 재료비가 600개인 것은 1번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왕 한 김에 이제 가공비도 한번 구해보죠. 자, 가공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공비는 완수 플러스 말환이죠. 그럼 어차피 완수가 완성품 수량이니까 200개는 그대로 똑같아요. 대신에 말환인데, 말환은 공식이 뭐죠? 말수에다가 완성도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400개 60%니까 240개. 그러면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요거 두개 더해가지고 440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 강의 때 쌤이 이 환산량 외우는 방법 뭐 설명 다 해드렸고요. 이해 다 되었다면 그냥 이 박스 하나 그냥 외우시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명세율과 면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잠시 명세와 면세를 비교해 보죠. 자, 우리 영세율제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수출 촉진과 이중과세 방지가 목적이었죠. 하지만 면세는 역진성 완화가 목적입니다. 자, 면세의 정도를 봐야 되는데, 영세율은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소비자한테 전가를 안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면세, 즉, 완전 면세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면세는 매입을 할 때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공제받지 못한 그 매입세액을 다음에 소비자에게 떠넘겨요. 전가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는 면세이지만 완전한 면세가 아니고요. 불완전한 면세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거래 대상은 누구이냐? 영세율은 수출재와
주로 이제 외화 획득을 위한 사업에 이제 적용되고 있는데, 연세는 이제 보통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기초 생활 품목 등에 면세가 적용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업자 의무, 영세율 적용 사업자도 과소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의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그쵸? 네. 영세율을 과세하는 과세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그대로 따라주셔야 되고요. 면세업자는 부가세가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법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재화능력을 매입을 한다면요. 그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한다?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 그 면세 같은 경우에는 면세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면세폭이는 주로 이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 면세를 포기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종교자산 학술 보호단체가 뭐 공급하는 재활용역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 중요한 건이 영세율이 더 중요해요. 즉, 예를 들어서, 쌀집이, 그쵸? 쌀은 면세죠. 그러면 이 쌀을 갖다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건 면세예요. 근데 국외로 판매할 때는요, 면세로 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면세로 팔게 되면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면세로 팔게 되면은 비싸게 수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좀, 가격을 좀 낮게 수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당연히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업자가 되어가지고 영세율을 적용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겠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뭐다? 물건값도 낮아지기 때문에 수출이 촉진될 거예요. 그래서 면세 포기는 이러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은 다시 부가세를 면제받지 못하죠. 네, 악용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면세 포기도 아셔야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포기를 하게 되면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면제를 받지 못한다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지만 하나만 더 쌤이 추가하자면, 면세 포기는 언제 하는 거죠?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과세 기간이 뭐 시작하기 전에 뭐 20일 전 이런 게 아니에요. 면세 포기는 언제라도 할수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면세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해야 되겠죠. 자, 방금 쌤이 얘기 드린 거고요.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1급 때 아마 여러분들 공부했을 건데, 비록 수출업자는 아니지만, 수출업자가, 그쵸? 아, 참, 수출업자가 아니고요. 국내 이제 어떤 거래처가, 그쵸? 수출업자한테 원자재 등을 납품하거나, 또는 무역회사를 통해 가지고 해외로 수출할 때는요, 국내 거래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나중에 보고 4번부터 한번 볼게요. 4번. 4번은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 그렇죠. 3년. 외우셔야 됩니다. 3년간 면세를 재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몇 번입니까? 네, 3번이 답이 되겠죠. 면세 제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가 아니고, 매입을 할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그쵸? 다음에 소비자에게 떠넘기죠. 자기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를 떠넘기니까, 이런 경우는 뭐다? 불완전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네, 그럼 이제 12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 쉬운 거죠. 1급 때부터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력으로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자, 1번.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그렇죠.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자, 이거 암기사항이죠. 자, 두 번째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자, 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건물을 구입한다든지, 그쵸? 또는 뭐 기품, 뭐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매입세 공제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매입세 공제를 원활하게 받으려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린 적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자, 3번.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전국에 10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말 그대로 사업장 단위라고 했죠. 그럼 단위란 말은 그 중에 한 사업장이 총대를 메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부가세 신고와 세원계산서 등 부가세 업무를 한 사업장만 총대를 메서 전체를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게 할것 같으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중요한 게그 총대를 메는 사업자, 즉 주된 사업장이 절대로 지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 본점이 돼야 돼요. 왜냐면 한 사업장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점이 주된 사업장이 되어야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본점이지 지점이 아니에요. 이것도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업자 단위로 등록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 본점 혼자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맞죠? 원칙적으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방금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능원 쌤이 이제 수업을 할 때, 자, 요 그림으로 이제 많이 여러분께, 그 필기를 좀 해드리는데, 요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단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세원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무조건 주된 사업장, 즉 본점이 책임을 지고 총대를 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이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납부만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사업자 등록이나 세원계산서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냥 모든 지점들이 다 따로따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두 개의 공통점은 납부는 누가 한다? 납부는 무조건 주된 사업장끼리 같이 한다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12호 문제는 이제 2번 그렇게 끝이 났고요. 이제 1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기본소발 때 전자세원계산서의 발행 기억나시죠? 자, 의무발행 사업자가 있다고 했죠?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의무고요. 자, 개인 사업자들은요, 직전 연도에, 그렇죠? 공급가액이 얼마?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전자세원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행한 전자세원계산서는 이제 국세청에다가 전송을 해야 되겠죠? 자, 전송할 때는 어떻게 하죠? 자, 오늘 발급하였다. 그럼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전자세원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자, 1번.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자, 얼마? 3억 원. 방금 우리 보았죠?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세원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전자세원계산서의 기재 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세원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다. 뭐 착오로 잘못 적었다면 수정세원계산서 발급할 수 있겠죠? 당연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3번은 나중에 보고 4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전자세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전자세원계산서를 발급을 했다면 이걸 어떻게 한다? 그렇죠. 방금 쌤이 얘기했죠. 다음 날까지 전자세원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이 틀렸습니다. 왜 3번이 틀렸는가? 전자세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원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아니죠. 여러분.
법인과, 그렇죠.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화지만 의무화가 아닌 3억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요. 원칙으로는 종이세원계산서를 발급해도 상관없지만, 근데 그런 사업자가 아니다. 나도 전자세원계산서를 발급하고 싶다. 그러면은 전자세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세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자기가 발급을 하고 싶으면은 발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급할 수가 없다는 틀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 쉬우니까 그냥 답을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자, 4번에 퇴직소득이죠? 우리 종합소득에는 뭐가 있습니까? 2배사 근연기,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연기, 근로연금, 기타소득. 그렇죠. 이건 뭐 아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15번. 다음 중 종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는 1번과 3번이 답이었습니다. 복수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1번, 3번이 틀린 거고요. 자, 2번, 4번이 맞는 내용이죠. 그러면 2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2번, 4번을 먼저 설명합니다. 자, 2번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의 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죠. 사업의 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받는 세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죠? 부가가치세이죠. 하지만 소득세는요, 사망을 했다면 사망일까지, 그쵸? 또는 해외 출국 간다면은 출국일까지, 그때만 영향을 받지,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쵸? 그래서 사망일이나 출국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개시와 폐업은 관계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제는 원칙, 어딥니까? 주소지가 되겠죠. 부가가치세는 어딥니까? 소재지가 되는 거고요. 그쵸? 물론 예외적으로 소득세도 뭐 주소가 아닌 거소지, 뭐 소재지 될수 있지만 원칙은 주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과 4번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1번과 3번이 틀린 거니까 자, 1번, 3번이 복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과 3번은 왜 틀렸느냐? 자,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 소득세는요. 자,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제도를 병행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종합과세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섯 가지의 종합소득을 다 합산해 가지고 이제 종합과세를 할수 있는 거지만 그중에서 특히 누구죠? 복권 당첨금, 그쵸? 로또. 그래서 로또 같은 경우에 복권 당첨금 같은 경우에는 당첨금 수령할 때 세금을 떼죠. 그걸로 과세가 종결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분리과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분리과세 되는 것들은 합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는 아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이자 배당 및 연금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틀렸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연금 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우리 소득세법 보시면은요. 법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라고 해서 열거주의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원칙 열거주의고 그럼 다만은 뭐예요? 예외적으로 이자와 배당과 사업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유형별 포괄주의는 뭔가 하면은 열거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이자, 배당, 사업과 유사하다면, 아시겠죠? 유사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신종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신종소득이라고 한게 이자와 배당과 사업소득도 열거는 되어 있지만은 이 이자 배당 사업은 실제로 이제 새로운 이자, 새로운 배당, 새로운 사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올 때마다 계속 우리가 법에서 열거하고 열거하고 열거하면은요.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형별로 포괄주의를 과세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즉 유사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15번 문제 답은 1번과 3번이 되겠네요. 이상으로 15번까지 90회 전산세무이익 이론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91회 세무이익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